헬로우 헬로우입니다.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뭐 해야 될지 일정 짜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금이 넉넉치 않은 학생들이나 가성비 여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짠내 투어로 1,500원만 있어도 공항 근처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스팟들을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테니 따라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트비, 기름비, 식사 비용을 제외한 최소 비용 1,500원으로 즐기는 2, 3시간 코스로 짜봤으니 단순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서 더 쓰실 거면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하면 1일 1바다, 1일 1오름은 근본이겠죠? 공항 근처 바다는 이호태우 해변을 첫 번째 코스로 잡아왔습니다. 이호태우 해변은 올레길 17코스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똑같은 제주 바다이지만 그래도 바닷바람 쐬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느낌이 다르겠죠? 말 등대를 보면 이호태우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인증샷 플레이스죠. 비행기와 사진을 찍는 포토스팟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페 그라나다에 와 있는데요. 카페 그라나다에서 이렇게 갈림길이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냥 쭉 가시면은 비행기랑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행기랑 내가 찍히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같이 간 일행을 인생샷 찍어주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비행기는 생각보다 엄청 자주 지나가서 한 대 잘못 찍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었고 신선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름 하나를 올라가 봐야겠죠? 공항 근처에 가장 유명한 오름은 도도봉입니다. 해발 61.8m라서 꽤 낮은 오름이고 등산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오름입니다. 도도봉 정상에는 키세스 존이라고 해서 인스타에서 유명한 포토스팟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도 좋아서 적당히 산책하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오름이 있다고 제가 설명만 해버리면 헬로TV 시청자분들이 실망하시겠죠. 여기서 주차 꿀팁을 드리자면 등산 시작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내비에 도도봉을 검색하고 내비를 찍게 되면 메인 도로가 보이고 주차를 어렵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해수산을 찍고 가면 비교적 차들이 적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메인도로에 주차하는 것보다 훨씬 주차하기 쉬우니 여기서 등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도봉 무지개 해안도로입니다. 여기도 인스타에서 유명한 스팟입니다. 저는 사실 큰 감흥이 없어서 내려서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드라이브하면서 후터 보면서 가시면 되고 내려서 컨셉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대략 3분에서 5분 컷이겠네요. 지금까지 10원도 안 썼습니다. 산책을 끝마쳤으니 이제 목이 마르겠죠. 이제 1,500원을 쓰러 가보겠습니다. 이 1,500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여행 느낌이 다릅니다.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한 카페이고 엄청 저렴한 오션뷰 카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모르는 카페더라고요. 제주도 오션뷰 카페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카페 바로 백다방 베이커리 제주 서수점입니다. 건물 전체가 카페이고 바다를 볼 수 있으며 깔끔하고 널찍합니다. 이런 바다가 보이는 대형 카페,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커피 한 잔 최소 6,000원 줘야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 백다방 베이커리 제주 서수점은 다른 백다방과 똑같이 아메리카노 1,500원만 주면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분위기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쓴다면 아메리카노가 아닌 더 비싼 음료를 마신다거나 베이커리 카페다 보니 빵을 사서 먹을 수 있겠네요. 또 추가적으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쓰실 거면 백다방 베이커리에서 2분만 걸어가면 옆에 연돈 볼카츠가 있습니다. 한 개 3,000원이라서 맛볼 거면 저처럼 한 개만 사서 먹어도 되고 식어도 바삭하기 때문에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렴하게 여행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 및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도움되는 여행 영상, 꿀팁 영상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